마사와 죽돌이의 아브라인 연고 만자이브라자. 안 했다. 지사다. 립싱크를 뭐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너무 휴대폰 보면서 방송하는 거 아니야? 너무 기사 좋다. 지금 오늘 할 미리 준비를 해왔어야지. 무슨 코너지? 니뽕이다. 네. 그거에 저걸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 왜? 네. 지금 우리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매너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예, 그렇죠. 있죠. 일본어로 매너는 마나입니다. 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네. 그 말 듣고 당황해서. 자, 오늘은 오, 갑자기 살아났어요. 네. 술병에서. 네. 오늘은 니뽕이다. 예. 시간입니다. 네. 일본의 최신은 아니고 네. 그냥 트렌드나 기사. 그렇습니다. 소식들을 전하는 마선이 방송 1분 전에 급하게 정한 뉴스를 그냥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진짜인 줄 알겠다. 진짜잖아. 네. 여기서 거짓말 있다면 방송 중에 읽는 거지. 1분 전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시즌 1 때부터 들어오신 분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챘겠지. 어쨌든 시즌 1 때는 마선님이 하루 전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시즌 2 하면서 마사오님이 방송 전에 준비를 했어요. 10분, 15분 전에 야 잠깐만 좀만 이따 들어가자 했는데 이제는 방송 중에 준비를 해요. 네. 진짜인 줄 알겠다. 진짜잖아. 네. 그러니까 이 근데 너무 성의가 없어지지 않을까. 아까 오프닝 할 때 네. 최근 팟빵 내 기록이 없어져서 내 너무 진짜 답답한데 최근 마사오님의 방송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 뭐였지? 세롬이가 뭐였지? 아 그랬구나 였나? 아, 예. 맞아? 예. 그거 다 날려놓고서는 예. 막 멘트가 뭐였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아 우리 오프닝 할 때요. 예. 누가 만들어주셨잖아. 김우라 오타쿠 형님이 만들어주셨죠. 아 그래? 예. 아니, 두 명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아 그런 것도 기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게 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듣잖아. 네. 근데 아 야바라바라 막 이러잖아. 네. 근데 속으로 진짜 이 새끼 무성의한다. 근데 네가 또 무성의를 얘기하니까 일관되구나. 되게 사람이. 그때 슈아님이랑 기무라 오타쿠야님 이렇게 두 분이 남겨주셔서 투표를 해서 저희가 이걸 정한 거죠. 그 저기 저작권을 우리에게 넘긴다는 메일 왔어요? 아 그건 안 왔습니다. 빨리 보내. 예. 아 근데 이거는 저작권을 진짜... 내놔라. 아무리 우리가 좀 무성의하고 좀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이런 건 빨리 뺏어야 돼. 저작권. 아니 그 사람이라면 언제 한번 같이 밥 한 끼라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해서. 저작권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아 그래요? 뭐 하여튼 어쨌든 딴질부에 넘기지 말고 같아요. 나한테 넘겨. 아 하여튼 한번 확실히 해야 돼. 왔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렇네. 방청하시고. 네. 방청하고 같이. 뭐 볼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뭔가 최소한의 좀 예의랄까. 저작권을 아니다. 나한테 넘김으로써 그 자격을 득하는 거지. 아 그래요? 어쨌든 생각이 있으면 메일 주세요. 아브나이 키즈 골뱅이 gmail.com. 그렇습니다. 열어는 뭐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주춧돌이 되어온 참교육 팟캐스트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 그룹에서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온 아브나이 니온고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 그룹에 물어보세요. 자, 오늘은 예. 니뽕 시간인데 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 예. 일본에서. 예.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거하고 결은 좀 다르지만 충격 쇼게끼 아이돌 활동을 하는 네. 여대생이 남성 스토커에게 피습을 당해가지고 예. 지금 의식 불명 상태예요. 그리고 그건 꽤 심각하네요. 네. 경찰에 따르면 네. 21일 오후 5시쯤 네. 도쿄 고가네이시의 한 건물 앞에서 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칼로 찌르고 있다. 이런 목격자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여성이 목과 가슴 등을 중심으로 약 20여 군데 자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답니다. 찌르다는 일본어로 사스 빨다는 일본어로 샤브루 아, 그 빨다는 아니지. 그 빨다는 수. 제가 말하는 빨다는 수. 네가 말하는 빨다와 내가 말하는 빨다가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이 말하는 빨다는 샤브루 네, 제가 말하는 빨다는 수입니다. 병원에 긴급히 후송해서 응급치료를 했는데 의식불명의 중태랍니다. 네. 피해자는 아이돌 활동을 하는 만 20세의 토미타 마유 네. 양인데 이 피습 현장 근처에 있던 건물에서 개최되는 라이브 공연에 출연 예정이었었대요. 네. 근데 경찰은 이제 범행의 용의자로 만 27살의 남성 네. 이와자키 도모히로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요. 이와자키 용의자는 분명히 내가 찔렀다 라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했대요. 그냥 내가 찔렀다 하면 되지 뭐. 분명히 내가 찔렀다. 네. 토미타 양의 팬인데 네. 이제 팬인데 네. 4년 전부터 이 토미다 마유 양은 4년 전부터 아이돌 활동을 시작해갖고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예 기획사에 들어가서 아이돌 활동을 시작했고요. 연극 출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도쿄에서 공연을 펼치고 이렇게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혔는데 이게 문제는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게 경찰에다가 이제 신고도 하고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이랬는데 경찰의 대응이 뭐라 그러니 이게 좀 후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먹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 오원춘 사건 때인가요? 네. 경찰이 너무 무성의하게 그렇죠. 받은 전화 녹취록이 공개돼서 많은 공분을 샀죠. 네네. 근데 그거는 또 현장에 있는 경찰 입장에서 또 답답한 게 있어요. 왜냐면 법이 뭔가 비명 소리가 났어. 의심스러워.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안 돼. 경찰은 뚫고 못 들어가. 가택침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또 가갖고서는 무슨 수색 영장을 받고 뭐 불편하잖아. 시간도 많이 걸려. 그러니까 좀 뭔가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좀 그렇게 좀 예외 조항을 두거나. 그런데 또 그러면 또 이게 정부를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법을 예외 조항을 두거나 이러면 얘들은 또 어떻게 써먹냐면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뭔가 할 때 영장 가져와 이럴 때 시국사범 이런 것들 뭐 시민 집회를 좀 한 시민들 압박하거나 할 때 집에 막 쳐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영장 가져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예외 조항을 또 오남용을 하는 거지.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해버렸다 이거지. 그 좀 충돌하는 그런 게 있죠. 한국에서는 이게 신고를 받는 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 적이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그때 뭐 녹음했을 때 좀 공분을 샀던 내용 중에 여자분이 이제 정말 살해를 당하고 있는데 야 이거 뭐 부부싸움인가 봐. 야 그냥 끊어 막.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당한 피해자 여성이 살려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사랑 싸움이라고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전화를 끊거나 이런 반응들 가정 폭력 그래서 그 피해 여성이 다음 날인가 타다음 날인가 살해당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게 뭐 그거를 좀 이해를 해보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보 전화나 그런 게 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 되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사무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한 명 한 명한테는 다 끔찍한 사건이고 다 힘든 사건인데 뭐 저의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매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너무 무덤덤해져서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심각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또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으면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최대한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사무적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 그 용의자가 1월 중순부터 토미타 양한테 막
트위터라든지 이렇게 네. 메시지를 보냈대요. 손목시계를 선물하는 의미를 알고 있나요? 소중히 써주세요. 네. 마유양이 트위터 팔로우하라고 해서 팔로우했어요. 가끔은 답장해주세요. 라는 평범한 메시지가 점점 너는 한숨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지만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아. 애정이라는 게 이토록 간단하게 증오로 바뀌지만 나는 토미 양이 좋은 걸. 이런 메시지로 변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생활이나 책에 대한 얘기 등 등등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2월에는 당신이 날 깔본 걸 평생 잊지 않을 테다. 당신의 인생 누구 거? 오 씨발. 뭘 씨발이에요 그게. 토미 양은 불성실해. 막 이런 분노에 찬 메시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혹시 감기 걸렸어? 납치 감금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눈 감으면 당신이 죽고 싶어졌다. 야, 이건 실제로 당해보면 네가 인간이야? 최악의 괴롭힘 고마워. 오 씨발. 뭐 그런 거야 뭐. 왜 너는 일상 생활이라서 뭘 하는 거야? 별거 같지 않아?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메시지 보내는 아니에요. 그 여자분. 네. 아 이런 거 진짜 고통스럽겠다. 아니 방송에서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 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뭘 올리기만 하면은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소위 말하는 이제 제 3자가 보기에는 이제 악플인 거죠. 그걸 다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다는 악플을? 그러니까 뭐만 올리면 죽어라. 이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한 글을 올렸는데 아 역시 사이코패스 마음속에 악을 감추고 있어라든가. 그건 악플이 아니지. 아니, 꿰뚫어보는 거지. 이런 뭐만 하면 아 여혐 극혐 막 이러면서 막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1년 동안 계속 그러시니까 아 정말 좋아해 주시는구나. 예, 가끔 가다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을 때도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마사오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를 꿰뚫어보는 자체가 불편한 거야. 뭘 꿰뚫어봐. 어쨌든 아브나인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난 건데 네. 스토킹 해본 적 있습니까? 스토킹을 해본 적은 없고 네. 스토킹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네가 뭔 말만 하면 뭔 글만 올리면 이래서 떠오르는 생각인데 네. 우리 친구 중에 네. 대머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얘는 그냥 딴 거 없어. 그냥 대머리라는 이유만으로 네. 늘 발언권이 무시당해. 아 그래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 우리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뭐 야 뭐 아구찜 먹을까? 걔가 그래. 시끄러이 대머리 새끼야. 걔는 무슨 얘기만 하면 애들이 시끄러이 대머리 새끼. 예. 이래.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해 걔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상처겠다. 어느 날 계속 그러면 상처죠. 아니, 늘 그래 왔어. 그냥 그렇게 굳었어. 근데 어느 날 얘가 술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맨날 장난으로 그러지만. 이 대머리라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냐. 아, 그렇죠. 연애 전선에도 심각한 애로 사항이 있고 뭐 불편함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서름에 대해서 막 거의 피를 토하는 그런 절규를 쏟아내더라고요. 아, 그렇죠. 형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기분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뭐 말만 하면 마사오잖아. 마사오가 말한 건데 뭐. 그럼 되게 신뢰감 있고 믿음직하고. 근데 아무튼 그 술자리에서 막 그렇게 심각하게 절규를 하길래 시끄러이 대머리 새끼야 그랬죠. 예, 같은 말이라도 말하면은 어떡하겠어. 대머리인데 상처 입죠. 실제로 뭐 마사오님도 막 뭐 실제로 무식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없어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기억의 저작 창고에서 이렇게 꺼내기가 좀 버거울 뿐이라고 뭔가 많이 들어있는데. 근데 또 주위의 사람들을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무식을 연기하는 경우도 또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없는데요. 없어요? 아 없는데 그랬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매번 최선을 다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의외로 그러시 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오해하고 계시죠. 아니구나. 예. 근데 계속해서 무식하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듯이.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걔는 대머리거든. 그건 사실이야. 아, 그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딴질보가 거의 망해 있을 때 얘긴데요. 그때는 이제 총수님이랑 편집장이랑 저랑 이제 또 필도경이라고 제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대머리죠. 야, 이거 이제 있는데 이제 필도경이 또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총수님은 또 그런 걸 잘 놀리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장애라고. 그러면서 나는 머리카락과 만약에 엄지발가락을 잘라야 한다면 엄지발가락을 자르겠다.
정수님이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하니까 그, 네. 계속 들으면 거봐 거봐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무슨 말만 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이거보다 총수가 더 악질이라니까. 아, 그런데 이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총수님도 골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아 그리고 세로민이는 아니야? 그 요새 필동님이 방송하시잖아요. 탈모 방송. 그거 재밌게 듣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아, 아 우리 그거 광고나 해주자. 아 필독의 안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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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안 알려주는 남자. 예. 아 이제 아니지. 안 물어봐도 아니야? 알려주는 이야기인가? 뭐, 예. 아, 남잔가? 뭐 하여튼 그런. 아,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자. 남 이야기인가? 아 남 이야기. 근데 그 방송 제목을 듣고 저는 되게 필독 형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형이랑 한 3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하다 형은 퇴사를 했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은 굳이 안 물어봤는데 얘기를 되게 말 잘해줘요. 네. 내가 그 주라기와 백악기 예. 공룡 얘기를 물어볼 일이 없잖아 딱히. 예. 근데 걔는 술자리에서 예. 주저리 주저리 예. 그 공룡 이야기를 막 해주고 예. 그러죠. 어 그래서 단점은 이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은 글은 참 재밌는데 말은 사실 좀 재미가 없는 편입니다. 말 아니 우리 만난 되게 좋아해. 아, 걔한테 그 술자리에서 무슨 중국 남방부 여인네와 북방부 여인네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남성들의 스타일 차이 이런 것들을 막 썰을 푸는데 마누라 완전히 너무 재밌어갖고 아, 그래요? 팬이 됐잖아. 근데 문제는 도입부가 너무 길어. 아 그렇죠. 어. 근데 아무튼 그 방송이 재밌대요. 네. 거기 마사오님도 나오셨잖아요. 한번 출연했지. 네. 출연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제 선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업이면서 듣지 마. 아니 근데 그게 그 총수 얘기가 나왔다. 네 맞아 총수님. 아, 아 네. 그래서 한 번은 오 깜짝 놀란 게 그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요? 오 총수님 머리가 휑한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오, 왜 이랬냐고. 그때 총수님이 한창 다이어트를 해서 되게 턱선이랑 날렵해졌었거든요. 큰일 났다고. 총수님도 본인이 막상 그렇게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지 않겠습니까? 못 놀리는 거야. 네. 그런데 총수님이 뭔가 희한한 뭔가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완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필독도 따라 해야지. 네. 그 희한한 방법. 아 근데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필독 형이 그 방법을 따라 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못했어요. 네. 뭐 약을 드신 거예요? 어 약이랄 수도 있고 조금 뭐지? 예. 무슨 뭐 여기서 말해봐요. 뭐 주술을 했냐? 근데 되게 효과가 좋은 뭐. 구술했어?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구술했는데 예. 부작용이 있으면 뭐지? 갑자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살을 잘못 날린 거지. 그러니까 총수가 예. 내 머리 빠지는 거를 필독한테로 더 보낸 거지. 아~ 살을 날렸는데 전이... 필독이 그걸 막고서는 너블리 편집장이나 아니면 죽돌이한테로 보냈어야 되는데 되치기를 당한 거지.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스토킹 얘기하다가 그게 못됐다. 근데 못된 정도가 아니지 미친놈이지. 아 나 이 X 생각하다가 아 본심이 나와버렸네. 근데 이, 그러니까 이 피해자인 도미타 마유 양이 여러 차례 사전에 경찰한테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대요. 어, 예. 네, 그러니까 경찰서를 방문해가지고 가해 남성의 이름과 주소 이런 걸 알리면서 경찰에 블로그나 트위터로 집요하게 메시지를 남긴다. 이걸 막아달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글을 쓴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가해 남성과 접촉도 하지 않았대요. 어. 그리고 직접 위해를 가할 정도로 위급한 사안은 아니다. 라면서 스토킹 피해 부서에 전하지도 않았고 사건 전날인 20일에도 이 피해자는 경찰서에 연락을 했답니다. 스토킹 수준이 극에 달해갖고 납치, 살인, 운운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럼 경찰을 날리고 있는데 경찰이 직접 행동을 취하기는커녕 도미타 양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대응해라 라고 전하는데 그쳤다고 해요. 뭐 참고로 이왕 나온 김에 알아두고 넘어갈 단어를 짚고 넘어가면은 대머리, 하계, 뭐 일본 사람들도 서로 놀릴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스토킹이 나온 김에 이건 가타가나죠. 스토킹, 그리고 경찰서가 나왔죠. 게이사츠쇼. 이 스토킹구하고 스타킹구하고는 달라요. 네, 다릅니다. 스타킹구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 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좋은 물건이죠. 예. 그 검스라고 하죠. 검은 스타킹. 예. 살색이 살짝 비치는. 오우씨. 그리고 스토킹 이건 되게 나쁜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참고로 마사오님이 말한 스타킹은
스토킹구입니다. 어? 스타킹구가 아니라 스토킹구구나. 예, 스토킹구. 그럼 스토킹구하고 스토킹구하고 같네? 어, 아니죠. 스토킹은 스토킹구. 토어가 장음입니다. 스토킹구. 아, 그렇구나. 스토킹구, 스토킹구. 그렇구나. 예. 이거는 조금 스타킹구가 아니라 다른... 스토킹구구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스토킹구. 스타킹. 스토킹구. 그냥 말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그랬어. 왜냐면 블랙구 스타킹, 스토킹구, 예. 그 블랙 스타킹 예. 이런 커버샷이 많거든. 아, 예. 근데 스토킹구, 스토킹구. 예, 이거는 밑에 작은 쯔가 들어가죠. 스토킹구. 그리고 나쁜 거는 스토킹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구는 좋은 거. 아, 예. 스토킹구는 나쁜 거.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까 K사치 쇼라고 했는데 예전에 방송에서 저희 많이 했지만 동네 단위의 조그만 경찰서. 고방. 그거는 고방. 그건 파출소. 예. 지구대. 네. 마성님은 뭐 이런 경험 없습니까? 스토킹 당한 경험이요? 칼에 찔린 경험이요? 어, 칼에 찔린 경험 있으면 안 되죠.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손가락을 자른 경험은 있는데. 왜? 왜요? 그 저 꼬마 어렸을 때 장난감 만들다가 그 프라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든다가 이 조그만 커터 칼로 아, 예. 이렇게 힘을 안 잘라져서 힘을 팍 줬는데 예. 이 손톱 끝에 이 오른손 뻑큐 손가락 예. 끄트머리가 어. 잘렸어요. 저는 한 번은 이렇게 그렇게 마주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앞에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면은 네. 어, 영화에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이래저래 사건 하니까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요. 그 느낌이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오, 진짜. 아예 머리에 있는 피가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자지로? 아니. 실바람으로? 실제로 이렇게 딱 그 장면에 마주치면은 아, 그런 섬뜩한 뭐... 장면에서 성욕이 돋아. 아, 발기에. 아, 그러니까 이 그냥 얼어버려요. 근데 여자분이 게다가 여자분이 전 나름 그런 막 많이 경험했어도 내가 그런데.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중학교 때 내 방이 별채였어요. 그러니까 집 구조가 안방하고 작은 방하고 뭐 저기 부엌하고 어쩌고 저쩌고는 저쪽에 다 모아져 있고 집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을 사이에 두고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부모라도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 묘하게 납득이 그때 창고 같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이거는 사람 방이 아니라 창고 같은. 그리고 창문이 옆집 벽 쪽으로 나 있어서 뭐 햇빛이 딱히 안 들어와. 어.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 보면 창문이 옆집 담에 가려져 있으니까 빛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사람 사는 방인지 몰라 잘. 사람이 안 살고 마성이 살죠. 아,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 예. 근데 중학교 때 우리 동네 구멍가게, 그 담배가게, 뭐 담배도 팔고 과자도 팔고 야채도 팔고 털보 아저씨네라고 있었어요. 털보 아저씨네. 어, 만두 맛있죠. 그 진짜로 거기 주인 아저씨는 털보였어요. 머리는 어. 대머리인데 턱 있는 데를 북실북실하게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 주로 대머리가 되면 턱 수염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시선을 쪼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 논리 같아요. 네. 새벽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찌르고 도망간 거야. 어. 근데 돌아가셨어. 털보 아저씨. 되게 사람 좋은 분이셨거든. 그리고 지금 같지 않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잖아. 그러니까 윗집, 옆집, 앞집, 뭐 동네 뭐 이래갖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마을 어귀에 들어오면 뭐 인사하고 다니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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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인사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젊은 새끼는 동네 어른들을 봐도 인사를 안 해. 뭐 이런 소리를 뒤에서 들으면서 치랄. 다 불타버려라. 이러면 돌아다녔지. 근데 그래서 흉흉했죠 동네가. 살인 사건이 났으니까. 사치징지갱. 평화롭던 마을에 어느 날 저녁 어머니 아버지가 외박을 하는 날이었어. 지방에 뭐 친척 결혼식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셔가지고 나하고 내 동생만 집에 있었어요. 아, 근데? 요 장면에서 동생 나왔네요. 근데 내 동생이 어렸 나보다 더 어리니까 무서워서 지방에서 못 자겠다고. 오, 그래요? 내 방에서 잤어요. 저번에 전화할 때 들어보니까 형의 동생은 형을 인간 취급하지 않던데요. 어렸을 때죠. 아, 어렸을 내가 때. 중학교 때 걔는 초등학교 저학년. 나랑 6살 차이 나니까. 아, 그렇구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그래서
내 방송 잘했대.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있는데 예. 새벽 그러니까 저 부모님이 안 계신 날은 네. 막 일찍 자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막 밤새서 뭔가 딴짓을 해야 될 것 예. 같은 그런 의무감에 휩싸이잖아요. 지금 그게 몇 살 때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뭐 그랬죠. 예. 그래서 막 만화책도 보고 어 막 막 철봉에도 가고 운동장에 가는 거예요. 운동장 좀 부모님 없으면 운동장에 가는 거네요. 예. 아니 그냥 내 인생의 예. 반 이상이 예. 그 철봉에 매달려 있던 거였는데 예. 어쨌든 예. 잠은 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집에 내려왔지. 철봉에서 예. 내려왔어요. 아, 오랜만에 그날은 철봉에서 오래 내려왔군요. 내려와서 아, 하도 발이 아프니까 그래죠. 예.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쯤이었나 예. 갑자기 이게 불은 켜져 있는데 그 이 방 불빛이 새어나가질 않으니까 이게 사람이 자는 방인지 몰랐던 거지. 문을 웬 아저씨가 문을 벌컥 열고 뛰어 들어오다가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보다 더 놀래. 딱 들어와서 오 하고서 도망가. 뭐지 씨발. 나중에 그 다음 날 알았는데 경찰들이 잠복을 했대요. 오. 그 강도를 잡으려고. 그러면서 왜 뭐 그 지역에 우범자들을 먼저 털지 않습니까? 탐문 수사를 하고 걸렸던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우리 집 담으로 뛰어 넘어 들어와서 저쪽은 이제 사람 살 안방이나 뭐 이렇게 집이니까 자기 딴은 여기가 창고인 줄 알았나 보지. 그래갖고 이제 숨어 있으려고 몇 시간 동안 경찰 지나가는 동안 따돌리려고 뛰어 들어왔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지가 더 놀래고 도망간 거야. 오, 그럼 살인자를 만난 거네요. 어, 그렇지. 그런데 중학교 때잖아요. 네. 이제 뭐 고래 구두를 신고. 네? 고래 구두. 고래 구두? 어. 고래 구두가 뭡니까? 디스코 바지. 청카바. 몰라요? 그 불량 소년. 아, 그래? 비행 청소년의 아이템이었어. 저런 인 아니? 고래 구두? 아, 그래. 그 시절에 그랬어. 잘 모르겠는데 약간 앞코가 긴 거예요? 앞코가 길다기보다는 고래 대가리처럼 생겼지. 고래 구두라고 안 하면 말 안 합니까? 그럼요. 근데 어쨌든 왜 영웅 본색이나 열혈남아 이런 거 보면 막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머릿속에 막 그러잖아요. 강도가 들어오면 이런 씨 왜 이래 어디 여기 겨드러 이래 하고 뭐 야구 배트라든지 뭐 몽둥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다 때려잡을 것 같이 상상들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실제로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서로 굳습니다. 서로 오금이잖아요. 강도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죠. 강도도 나도 그러니까 뭐 강도가 들어와갖고 살인 사건이 나는 건 거의 다 이건 뭐 저 경찰한테 들었는데 거의 다 서로 놀래서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원한 관계가 아닌 이상 도둑으로 들어왔다가 걸리면 오 서로 하니까 서로 흉기를 드는 거지. 그래서 집에 이제 부엌 칼 같은 거는 끝을 잘라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공공의 적에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도둑도 안 잡혀야 되니까 지기가 놀래가지고 이제 시칼을 들고 휘두르고 으으 하다가 그쵸.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긴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 마서님도 최근에 복싱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복싱을 배우면은 처음에 스파링을 하면은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는 되게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첫 스파링 할 때는 개싸움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게 우리 아마추어니까 헤드기어를 쓰고 글러브를 끼고 하는데도 이제 턱을 잘 보호를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막고 그러니까 열도 받고 생각보다 아프네 뭐 하니까 서로 막 흥분해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죽을 것 같이 때리죠. 그런 것처럼 뭔가 흥분해버리면은 배운 거고 뭐고 뭐 어떻게 해야 돼도 다 날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흥분하기 전에 일단 오금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 그 웬 이상한 아저씨가 갑자기 툭 튀어났다가 툭 나가는 정말 1초도 안 되는 시간인데 와 내가 그냥 얼이 나갔어요. 아 그렇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공포심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겪으면 그렇게 돼요. 사고나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살인 사건 무슨 막 이러잖아요. 진짜 시체를 보잖아. 나는 그렇게 피 튀기고 막 이런 끔찍한 현장이 아니라 그 병원에 그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입원해 계셔가지고 내가 간병하러 잠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네. 어떤 아주머니가 사망을 하신 모양. 그 시체를 그 침대 있잖아. 병원 바퀴 달린 침대. 네. 거기 옮기는데 얼굴에다가 하얀 천을 덮어놨지. 네. 근데 하필이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네? 네. 몰랐는데. 근데 얼굴이 덮여 있으니까 이건 죽은 거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그러니까 이 상황은. 으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의사인가 간호사인가 뭘 이렇게 하다가 툭 쳐가지고 이 얼굴 쪽에 천이 훌러덩 벗겨졌어. 그러니까 시체 얼굴이 보인 거지. 근데 나 딱 봤을 때 생기가 없어요 진짜. 그렇죠. 파스름해 푸르스름해. 근데 그것만 봐도 쭈빗하면서 오우 막 이런 느낌인데 막 피 튀고 막 이렇게 막 뭐가 튀어나오고 막 이런 현장을 봐봐. 그럼 나는 오우 뭐야 철봉에는 매달려 있는 게 제일 행복하지. 내가 의사나 형사 같은 게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에이. 나 그런 것도 나 되게 끔찍해서 싫어. 에이. 하여튼 이 보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처참하게 죽은 시체들 있잖아. 네. 그걸 또 이 구석에 또 몰아놨네. 아, 밤길에 담배 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딱 가는데 하얀 털 복숭이 개가 뭉개져가지고 있는 시체를 본 거야. 와, 씨. 그 섬뜩해가지고 이틀이 꿈자리가 사나웠어. 그러니까 그 우리 들었는데 그 이 당한 여자분은 그 수십 번을 하면은 아 칼로 난 상처만 봐도 이게 오늘 잡담이 길어지는데 갑자기 이 생각도 나네요. 초등학교 때 저희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이제 양아치한테 당해서. 그 손을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쫙 잘렸어요. 오. 떨어진 건 아니고 칼을 깊이 베었어요. 우리가 화가 났죠.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저는 그 친구랑 친해서 제가 제일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복수하자. 결성했어요. 복수하자. 그래서 지금 생각은 웃긴데 어디 뭐 조직 이름은 빨아도 아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 결성한 게 창형상일동이었거든요. 그 친구들 지금 다 뭐 하나 모르겠는데 지금 다 연락을 안 해서. 창형상일동이 뭐예요? 각자 이름의 중간 글자를 딴 거예요. 아, 그래서 조직 이름이 창형상일동. 예. 얘를 잡아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결성해서 이래저래 막 다니기도 하고 뭐도 했는데 결국은 뭐 못 잡았죠. 갑자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그 다쳤어. 복수를 해야 돼. 야 가자. 그리고 복수를 하러 가면 되는데 자 모여봐. 우리 복수를 하자. 자 그 전에 우리 조직 이름을 뭘로 지을까? 뭐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막 나왔을 거야. 일종의 탐문 수사를 하는 조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잡혔어요. 아니 그러니까 양아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끊고 간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친구가 돈 달라니까 돈 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도 성격이 그래서 안 주는 성격이라서 잡자 그 나쁜 놈을 잡자. 그래서 자 우리 모여 야 잡으러 가자 이래야 되는데. 다 일단 모여봐. 자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런저런 의견이 막 나왔어. 이름은 그냥 제가 지었어요. 우리 빨아도다니 어때. 뭐 뭐로 지을까. 폭열 복수단 뭐 이러면서 막 우리 로고도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그건 안타깝네요. 그때 참 못 잡은 게 아직도 그 범인이 안 잡혔을 텐데. 영구 미제 사건이네. 그렇죠. 아 친구가 손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래서 그 완치는 됐어요? 네 완치는 됐어요. 근데 상처가 다행이네.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배워가지고 괜찮아. 흉터는 상처는 낫고 죽지 않는 이상 어떻게 뭐 장애를 얻지 않는 이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고 그리고 흉터는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네? 갑자기 그거 상처 진짜로 그래요. 상처는 일본어로 키즈 뭐 어쨌든 근데 여자들이 상처 좋아해요. 상처를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않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연애할 때 어머! 이런 거를 물으면서 뭐야? 그러면서 만지면서 웃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상처가 우둘투둘하잖아. 그러니까 막 만지면서 막 우둘투둘한 거 왜? 막 우둘투둘한 걸 만지면서 막 음심이 동해가지고 막 교태를 부리면서 오빠 이거 왜 이래? 진짜 그거 교태 안 것 같아. 자기 본인 경험입니까? 아니야. 형은 상처 있어? 그 형은 상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나도 작은 상처 큰 상처 많아. 형이 한번 야구하다가 팔이 없어지지 않아? 아니요 팔은 붙어 있고 쇄골이 부러졌죠. 아 그래 쇄골이 없어진 건가요? 그 부러진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나사를 박았죠. 아 그래요? 아니, 야구를 하다가 어떻게 얼마나 야구를 못하냐?
아닙니다. 자기 세공을 던진 거야. 네, 2루. 야구 공을 던져야 되는데 자기 세공을 2루를 보고 있었는데 네. 1, 2루가 안으로 공이 1루와 2루 사이로 공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 2루를 보고 있다가 네. 뛰쳤나 그 옆으로 1루 쪽으로 뛰어나간 거지. 네. 막 뛰면서 근데 간발의 차이로 공은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멈춰야 되는데 이제 바닥이 뭐 인조잔디라든가 잔디면 슬라이딩을 할 텐데 바닥이 모래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딩하면 다 까지거나 뭐 몸이 작살이 나겠지 팔이. 그래서 딱 순간 드는 생각에 스피드를 멈출 수가 없으니 구르자. 낙법처럼 이렇게 팍 굴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르려고 몸을 수그려가지고 땅에 박았는데 이게 굴러야 되는데 그냥 땅에 쳐박힌 거야. 본인 몸을 생각하면 어떻게 구를 수 있다는 상상이 안 되죠. 촥 민첩하게 낙법하는 것처럼 그 머릿속의 이미지는 팍 구르는 거였는데 사실은 땅에 그냥 쳐박혀버렸어. 예. 그러면서 웃기다, 이쪽 쇄골이 부러져버렸지. 내 몸무게에 못 이겼어. 쇄골이. 남자가 흉터가 있으면 아까 그걸 만지면서 어머 어떡하니? 나 다리 화상 있는데. 그럼 막 만져달라는 거예요? 환장을 한다. 거짓말. 그리고 그보다 흉터 딱 내밀면서 네 잘하는 거 있잖아. 빨아도. 이게 근데 크면서 진짜 크게 있었는데 어릴 때 저는 이제 산에 가서 모닥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외할아버지 이제 어떤 집이 산에 있어서. 다 태우잖아요. 근데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태웁니까? 아니 아니. 뭐 화적단들이야?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화적단이셨어요? 아니요. 네. 외할아버지니까 이 세상을 불태우고 이 양반 놈들을 다 죽이고 갈아엎자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외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고 하니까 지난 얘기라서 그러는데 외할아버지가 좀 그 화적단이라는 걸 이제 밝히는 겁니까? 아, 형 이런 기분이구나. 말할 때 뜬금없이 문동장에서 했냐고 물어 이런 기분이구나. 그렇지. 이게 외할아버지가 좀 부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산 그게 다 약탈한 재물들. 아, 어쨌든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고마운데 산에다가 그냥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진짜 땅을 사서 수영장은 막 되게 예쁜 수영장은 아닌데 그래도 꽤 큰 땅을 파서 좀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집도 있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별장은 아닌 우리는 별장으로 불렀었는데 어쨌든 그 화적단으로서 아지트 별장을 멋있다. 그러니까 그 집 같은 것도 다 이제 땔감으로 해서 이제 열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웃긴 게 할아버지가 초등학생인데 나무회오라고 해서 도끼 들고 와서 소나무로 배워서 막 질질질 끌고 그랬었는데 그 화적단은 강하게 키워야 되거든. 어릴 때부터 세상을 엎으려면 어쨌든 뭐 쓰레기나 뭐 그런 거는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산이니까 완전 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릴 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쓰레기도 태우고 뭐도 태우고 막 태우는데 막 다 태우다 보니까 제일 재밌는 게 비닐 태우면 재밌거든요. 그게 예뻐요. 그러니까 종이도 뭐 태우고 막 하지만 사르르르 녹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 파괴 본능. 아 그냥 이 불이 예쁩니다. 방화범의 피가 흐르는구나. 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비닐을 계속 넣다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땐 생각이 없잖아요. 온 동네방네에 있는 비닐 다 좋아요. 계속 비닐을 넣어요. 그렇죠. 계속 넣는데 바람이 불면 비닐이 이렇게 또 두둥실 뜨는 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비닐이 타다가 타다가 다리에 쫙 달라붙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게 제일 큰 고통인 것 같은데 다리에 달라붙어서 타니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크게 있었는데 확실히 크다 보니까 엄청 줄어가지고 이제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 네 다리에 안 붙었으면 그게 다른 데로 날아가서 산불이 됐겠지.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한삽 한삽 한종 한종 이렇게 나무 심어놓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렇게 나온 거를 네 어린 네가 홀라당 다 태워먹었겠지. 어쨌든 어릴 때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방화범들이 다 첫 동기가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건 안 했어요. 어릴 때 화약놀이는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100%네. 이건 빼박이에요. 아니 그랬어요. 갑자기 오늘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지네요. 야. 추억이 많아서. 자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입니다. 네. 요 얘기는 우리나라 기사예요. 네. 일본 기사가 아니라.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오 휴대폰을 안 보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네. 다 외웁니다. 예. 직설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기사예요. 네. 며칠 전에 네.
지하철 스크린 도어 예. 이거 아. 정비하고 수리하는 아, 그. 청년이 예. 예, 사고로 그렇죠 사망했죠. 예.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근데 뭐 안전 규칙을 미준수했다 네. 라면서 이제 지하철 측과 그 사측이 네. 그 청년이 소속되어 있던 그 유지보수 업체에선 주장을 하죠.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거를 준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뭐 2인 1조로 작업장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너무 일은 많고 인력은 없고 이러니까 새벽에 네. 혼자 들어가서 그걸 처리를 해놓지 수리를 해놓지 않으면 네.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현실은 그냥 무시하고 네. 안전규정 미준수했네 뭐 여기 그 상황을 들어간다고 보고도 안 하고 지가 들어갔네 이렇게 따지면 앞뒤가 바뀐 거죠.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포스트잇으로 이제 뭐 추모를 하고 네. 비정규직에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그 되게 얘기가 슬펐어요. 그 참 못 먹은 컵라면 때문에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뭐 또 구조적인 뭐 화제가 되고 막 이러는데 네. 이제 직설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네. 이런 지하철 그 스크린 도어 참사 이게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 구조적인 뒤에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 뒤에는 MB가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네. 당선되고 나서 네. 자기 측근인 뭐 강경호라는 사람을 지하철 공사 사장에 앉힙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생긴 지 몇 주일, 몇 달도 아니야. 네. 생긴 지 몇 주일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인 유진이라는 곳에서 네. 그 지하철 공사한테 제안을 합니다. 민자 사업 투자로 스크린 도어 공사를 하자.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스크린 도어를 지하철 공사에서 네.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민자가 자기네들 돈으로 짓겠다 이거야. 네. 그 대신 광고를 붙이거나 이런 수익이 발생하는 건 우리가 가지겠다. 네. 25년 동안 네. 독점권을 달라. 뭐 그거는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할 만한 딜이긴 하죠. 국가의 돈이 안 세금이 안 드니까. 예. 근데 그 과정이 기가 막혀요. 예. 아니 그게 천억대 이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들이 다 넣었다가 다 빠져요. 네. 그리고 그 유진이라는 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간 거기가 그냥 단일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지하철역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알짜배기.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많은 그래서 광고 효과가 높아서 비싸게 돈을 받는 그런 24개 역은 유진한테 줘요. 네. 그리고 인기가 없거나 광고 수익이 없는 이런 데서는 그냥 지하철 공사가 자체로 네. 합니다. 그런데 그냥 후려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거 괜히 받았다가 그 중소업체가 네. 부도가 난다든지 그리고 또 임금을 몇 개월치 떼먹힌다든지 네. 그 3,100만 원짜리 공사인데 막 1,600원에 후려치고 그러니까 알짜배기 돈 많이 나오는 데는 유진한테 주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네가 하면서 후려치기를 해버리고 네. 이게 무슨 그러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모양새죠. 그래서 와 이 양반은 정말 참 한결같다. 아 그러면 그런 구조에서 원래는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 낙찰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버니까 벌면서 노동자한테 줄 돈은 아니 그렇죠. 그런 구조가 그렇죠. 연결된 겁니까? 그러고 예. 또 이제 왜 이런 사고가 나느냐? 지금 그 메트로하고 네. 도시철도공사 이원화돼 있는데 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체 관리를 한답니다. 예. 그러면 1년에 9건인가? 뭐 하루에 9건인가? 그러니까 이 전체 역 발생 빈도가 달라요. 예. 여기는 20몇 건이에요. 메트로는 예. 외주준대는. 근데 외주준대에서는 이제 후려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비정규직 양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결과물로 나온 거죠. 그런 거예요 구조적으로. 약간 이 얘기를 좀 참 슬픈데 아사오닷컴의 민호루님이 생각이 나네요. 예. 왜죠? 예. 그냥 생각이 납니다. 그냥 뭐 생각이 난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걔는 비정규직 아닌데요. 예. 뭐 어쨌든 걔는 이사인데요.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생각이 나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 기자 중에
지하철 운전사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한 번씩 뛰어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나 그런 거를 제대로 치료하거나 그런 시스템이나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아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를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안 되니까 우리는 돈 대신 목숨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세이브하고 그 대신 사람 목숨을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안전 그것도 그렇고 코레일 웬 여자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여자 사장 이번에 총선에 나왔다 떨어졌는데 그 코레일 사장 여 사장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사장 됐을 때 노조에서 문제 제기한 게 지금 인건비 줄인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망치 가지고 왜 바퀴 뚱 두드려 가지고 소리 듣고 안전 그거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맥이 끊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무인 시스템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기계는 위험한 건지 안 한 건지 판단을 못 하죠. 계속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인 시스템이 표를 파는데 저 사람이 팔고 있어봐요. 근데 저쪽에서 뭐 뿌리야라든지 아이고 사람 살려 그러면 표 팔다가도 왜 뭐야 이럴 텐데 무인 시스템 기계는 그냥 표만 내뱉을 뿐이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목숨 시민의 목숨값을 거기에 목숨 자체를 갈아놓고 있는 거죠. 와 내가 얘기해놓고 되게 멋있다. 아, 그 오늘 뭐 자꾸 신경 거슬리게 새로운 폭탄을 띡띡거려. 몇 분 남았어? 26초요. 26초? 아, 26초 남았다고? 빨리 뭐 오늘 마무리 멘트 하나 주시죠. 예, 아브라함 연구 시즌 3 만자이 브라자 니뽕이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마무리 멘트 깔끔하게 하나 던져주면 좋잖아. 뭐 철봉에 올라가고 싶어. 오랜만에.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청 그리고 주지무. 메이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 일부 부편 일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행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딴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